자, 우선 첫 번째 테크닉. 알렉산더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노래를 했을 때 되게 잘 나와. 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을 때 미친 와우 잘 된다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하필 막 노래방 가면 삑사리가 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야 노래해봐 그럼 갑자기 노래가 안 되고 막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오디션에서 자기 실력이 안 나오잖아. 근데 그건 왜 그렇죠? 쉬워요. 답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면 자기도 모르게 이 온몸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이 온몸이 긴장을 하면 성대도 같이 쭈그러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삑사리가 나고 그다음에 몸으로 냅다 질러버리다 보니까 호흡도 짧아지고 그냥 모든 게 망하는 거야. 그래서 온몸에 자기도 모르게 근육이 딱 압축이 되는 바람에 이제 긴장을 타기 때문에 소리가 자기가 생각한 만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살짝 솔직히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성악 선생님들이 일어서서 발성을 할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어서 여러분들 대부분 일어서서 노래하면 배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제가 그냥 오버 리액션에서 좀 크게 그러니까 움직인 건데 대부분 배를 내놓고 소리를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악 선생님들은 허리를 최대한 곱게 한 다음에 소리를 위로 띄우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근데 오늘 약간 좀 제가 다른 케이스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의자에 앉았어. 이렇게 의자에 앉았으면 노래하기 바른 자세 보여주세요. 하면 저는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자, 허리 곱게 하고 손은 배로.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시세요. 그러면은 이제 가슴을 펴고 허리 곱게 펴고 배만 숨을 쉬세요. 그럼 이럴 거예요. 선생님, 근데 가슴이 좀 답답해요. 뭔가 제가 항상 숨 쉬는 곳이 아니라서 그런지 조금 노래할 때도 불편할 것 같고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왜냐? 이 공간은 지금 가슴이 열리기 때문에 가슴이 압박되면서 눌리면서 배로만 숨을 쉬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의 본 실력보다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이게 내추럴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만든 자세잖아. 항상 여러분들 앉아있으면 이렇게 앉아있잖아. 허리가 구부정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지금 소리를 그러니까 만든 거잖아.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되나?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뭐 피트니스 가잖아. 그럼 여러분들 그러니까 피트니스 가서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의자에 앉으면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하잖아. 약간 손을 무릎에다 놓고 약간 앞으로 숙여서 이렇게 쉬잖아요. 그쵸?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자세예요. 첫 번째 자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리 이렇게 하고 손 무릎으로 그런 다음에 숨을 들어 마십니다. 네, 이 자세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 최고로 편한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세에서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노래한답시고 목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목을 들으면 이 목을 눌리면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목을 살짝 앞으로 내려서 손은 무릎에다가 근데 허리는 살짝 구부정하게 한 후에 자 근데 여기서 숨 쉬어보세요. 그러면 가슴이 들리거든요. 근데 가슴이 들리지 않도록 배를 살짝 압박해서 배를 신경 써서 숨을 들어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숨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뭔가 소리가 안에서부터 끌어와가지고 소리가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입으로만 쉬면은 목이 아파요. 그래서 코랑 입이랑 같이 쉬셔야 돼요. 이게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쉬워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알렉산더 분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최대한 자기가 얘기할 때, 솔직히, 그러니까 노래할 때 말고 얘기할 때 발성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나오는 소리를 뱉어서, 안녕? 버블디아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노래할 때는 사람들이 꼭 항상 왠지 모르겠는데 편안하게 부르지 않고 낮은 음도 분명 낮은 음도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데도 긴장을 해서 소리를 뱉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몸이 편해야지, 목도 편한 것처럼 저희 인간이 제일 편하게 할수 있는 자세가 아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또한 가지 더 예를 드리자면, 이렇게 풍선 있잖아요. 그럼 풍선을 불어. 그럼 풍선이 이렇게 동그랗게 부풀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풍선을 살짝 이렇게 빼면 이렇게 훅이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몸이 약간 풍선처럼 있다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소음을 빼면 후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시죠? 첫 번째 거는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의자에 앉았을 때 허리가 부부정도, 그러니까 막 U자로 되어 있고 목이 위로가 있잖아요. 목이 위로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편한 자세. 팔은 무릎 쪽으로, 그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그다음에 쭉 일자로 해서 소리를 뺏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발성이 자연적으로 자기 있는 목소리가 그냥 쭉 나오실 거예요. 두 번째 알렉산더 테크닉은요, 그겁니다. 누워서 발성법 하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목소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높은 음이는 높게 냈다 질러버리면 오히려 성대가 이렇게 움츠려지게 되어 있어요. 성대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나! 하면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성대가 이렇게, 약간 이런 거야. 소리를, 아! 하면 원래는 이게 벌려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프로 하시는 분들은 높은 음 올라갈 때 이렇게 벌어지는데, 프로가 아닌 이상, 하면 약간 째지는 소리 들리는 거 있죠. 예! 높은 음으로 째지면서 막 소리가 갈라지는 분들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성대를 이렇게 닫고 있어요. 이 자세가 정말 세상 편한 자세예요. 우리 사람들이 정말 릴렉스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세상 제일 편한 자세고, 저때 성대가 자연적으로 열리는 자세예요. 네, 다리를 절대 펴면 안 되고요. 왜냐면 저희가 골반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굽혀야 돼요. 이렇게. 이게 진짜 제일 편한 자세고, 여기서 대신에, 자, 여기 머리를 보시면 그 베개 같은 게 있잖아요. 베개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좀 어느 정도 딱 목이랑 맞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누우시면서. 그리고 숨을 쑥 하고 들어 마셔보세요. 하고,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눈과 코구멍과 입이 다 열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얼굴 자체가 열렸다고 생각하고 숨을 들어 마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성대가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저 편한 자세에서. 네, 이렇게 눕게 되면 자기가 저절로 성대가 이게 그래비티, 중력 때문에 성대를 좁게 소리를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눈 상태에서 노래를 하다 보면 바이브레이션이 등 쪽으로 갈 거예요. 온몸이 울린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이 꼭 이게 아니라 떨림이 바이브레이션인데, 그 떨림이 배에 항상 몸에 잘안 느껴져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이 자세에서 소리를 내면 바이브레이션이 저절로 등 쪽, 몸 쪽에서 울리는 게 느껴져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선생님, 근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건 뭐죠? 라고 하시는데, 그러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 상태에서, 이 편한 자세에서 갑자기 노래를 했는데도 목이 아프고, 노래가 잘안 나오고, 목이 아프다! 목을 잡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을 옆으로 돌리십니다. 옆으로.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돌리시면 그게 소리가 돌리는 자체에서 성대가 전혀 그러니까 힘이 압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숨을 들어 마시면 하면 약간 등 쪽이 이렇게 등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숨을 들어 마실 때 이쪽 앞쪽뿐만 아니라 뒤쪽이 후가 부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풍선처럼 이 온몸이 후가 부풀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못 느끼시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못 느끼시잖아. 피부로서 못 느끼잖아. 그럼 이 자세에서 숨을 들어 마셔보세요. 그럼 등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알렉산더 테크닉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요가 자세랑 좀 비슷한데 이 요가 자세를 알렉산더 테크닉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우리
정갈 자세라기보다는 이 고양이 자세라고 하는데요. 제 다리, 자, 손은 땅바닥에. 그쵸? 자, 그 다음에 최대한 허리는 길게. 고양이 자세. 이 상태에서 집을 기어다녀 보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정말 신기한 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피부에 닿아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목에 디스크 오는 것처럼 약간 쥐 나지 않아.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실 때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쥐가 나게 꼭 고개를 이렇게 젖혀서 노래하시잖아요. 쓸 때 대부분 높은 올라갈 때 여러분들 고개 젖잖아.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이 자세에서 고개를 접어봐요. 아! 소리가 안 난단 말이야. 그거랑 같은 거예요. 서서 고개를 젖으면 성대가 닫혀서 소리가 곱게 나질 않아. 그리고 높은 음을 더 높이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낼 수가 없어요. 이 자세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제일 편한 자세 있잖아요. 그냥 살면서 제일 편한 자세를 제가 세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 세 개에서 소리를 내보는 거죠. 직접적으로. 얼마나 편하게 소리가 나가야 되는 건지. 얼마나 소리를 낼 때 얼마나 편안하게 내보내는지 그걸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이 상태에서 계속 기으셔야 돼요. 왜냐면 기으면 자기가 이제 숨을 조절할 때 안기고 그냥 이 상태에서 숨을 쉬잖아? 그럼 자기 또 호흡을 막 조절한단 말이야. 자기가 또 호흡을 막 생각해.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 자세에서. 가슴으로 쉴 수가 없는 자세예요. 이 자세는. 봐봐. 이 자세에서 가슴으로 쉬려고 해봐. 제 가슴으로 쉴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진짜 선물 준다 내가. 이 자세에서 가슴을 쉬라고. 아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등을 이렇게 빼면 안 돼. 딱 릴렉스한 상태에서 고개가 젖히면 안 돼. 고개를 앞으로 고개를 숙인 다음에 이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를 진짜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저희가 배워봤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